가수 닥터의 유쾌하고 든든한 진료를 받아서일까요? 한결 여유로워 보이는 혜주 씨. 이번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찬호 가수 닥터의 발성 진료 시간입니다. 일단 이 비강 쪽 소리 되게 좋으세요. 비강 쪽 소리 좋으시고 약간 이렇게 허스키한 보이스가 되게 매력적이세요. 예, 그 되게 좋은 톤을 가지고 계세요. 네, 되게 좋으시고 자 이제 칭찬은 여기까지고. 네. 네. 아니, 뭐 혼날 것까지 이제 뭐 제가 이제 문제점을. 첫 번째는 숨 쉬는 호흡하는 방법이 문제가 네. 있으세요. 호흡은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건데. 엔진이 출력이 좋지 않으면 운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차가 될 수가 없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호흡부터 좀 교정을 먼저 하셔야 됐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성대질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 뭐 확 막힌 느낌. 네 그러면서 말할 때 말이 안 나왔었어요. 여보세요. 이 정도. 네네. 네. 한 일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좀 최근에 있으셨나요? 보이스는요 심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 호흡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숨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럼 이게 당연히 바깥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나올 만한 공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으로 치면은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거와 같은 현상이에요. 직접 뵈니까 네. 어깨가 너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소리가 되게 무거우세요. 네. 영상에서 봤었던 거하고는 다르게 네. 예, 되게 무거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목이 되게 많이 막혀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수들은 이런 순간이 한번 오면요. 이게 영원히 재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적으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솔직히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제가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시고 밝게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도 좀 꾸준히 계속 하셔야 그래야 이제 이 생명력을 오래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수로서의 생명력을. 근데 이제 뭐 분명한 거는 지금 요 시점에서 빨리 교정을 하지 않으시면은 네 정말로 가수로서의 생명력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죄송하지만 여성분이라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살짝만 좀 터치를 해볼게요. 네. 어깨는요. 네. 좀 이렇게 쭉 펴주시는 게 좋아요. 잘난 척한 듯이. 아.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특히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가슴 쪽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거울을 보시고 숨을 쉬실 때 이 상체 어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 여기 복부를 보세요. 네. 혜주 씨의 가장 큰 문제는 가슴이 들썩이는 호흡인데요. 여기가 횡격막이에요. 대시고 바람을 불어볼게요. 네, 잘하셨어요. 이 상복부의 느낌을 잘 보세요. 뱉어보세요. 세게. 더 세게. 그렇죠. 어떠세요? 여기 땡기면서 이렇게 그렇죠. 올라와요. 이 텐션 되는 부분이 네, 있죠. 여기가 거기가 텐션 되시죠. 네. 거기가 횡격막이에요. 아. 네, 횡격막이고 우리가 이 횡격막을 사용했을 때 복식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작. 아, 자꾸 어깨가 올라가. 어깨 올라가죠. 지금은 어깨 신경 쓰지 마시고 네. 횡격막만 신경 써보세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뱉을 때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왜 헬스할 때 네. 운동할 때 보면 근육을 최대로 사용했을 때 그때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평생 숨을 쉬며 살아왔지만 난생 처음 숨 쉬는 것처럼 낯선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발성을 하려면은 저희가 성대를 분석했을 때 이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직적인 면을 얘기를 하면은 고음이 되면요 고음을 내려면은 이 밑면을 자꾸 떼줘야 돼요. 성대가 얇아지면서 이 윗면만 이렇게 붙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대가 망가지면요 점점 이렇게 두껍게 붙어요.
이래서 소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수직으로 두껍게 생대를 쓸 때는 지금껏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네네. 노래할 때는 말할 때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라던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죠. 말할 때처럼 노래를 하세요라고 하는 네. 거는 말하듯이 편하게 하라는 거지 네. 말할 때 스피치 방법을 노래 쓰라는 방법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이 패턴은 저음, 그러니까 뭐 도시 라솔이면은 그 밑에 뭐 라솔 이 정도에서는 이 두꺼운 패턴을 써도 괜찮은데 이건 그냥 스피치 할 때처럼 노래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소리를 띄워서 내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레슨을 받으셨으면 띄워서 냈을 때의 성대 상태가 얇아지는 거예요. 네. 이 얇아지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띄워서 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어려운 방법인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알려드릴 수 있는, 있는 대로 알려드려 볼게요. 자, 먼저 어금니를 이렇게 무세요. 무시고 쿠라는 발음을 해볼게요. 쿠. 다시 보세요. 쿠예요. 발음.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죠. 정말 배울수록 더 어렵습니다. 아, 그냥 쿠가 아니고 쿠. 좋아요. 잘하셨어요. 스케일은 도시라솔 파미레도로 내려올 건데 도시라솔 처음에 네 개는 가성이고요. 그 다음 파미레도는 진성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가성이에요. 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잘 안 올라가요. 혹시 이게 두성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두성의 개념, 뭐 흉성의 개념 이런 거 다 없으세요. 네. 왜냐면 두성이라는 거는 네. 두성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성대 패턴의 문제지 이게 머리가 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이 두성은 머리가 울려야 돼, 네. 흉성은 가슴을 이러면서 네. 우리가 헷갈려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아예 없애버리고 두성 흉성의 개념은 그냥 없애버리시고 그냥 이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작. 잘하셨어요. 사람 몸은 일단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관악기예요. 관악기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다 힘을 주면요. 그러면은 관악기가 찌그러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소리가 왜곡돼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딘가 뭐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아까 기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기관을 통과해서 성대를 통과해서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만큼만 소리가 나면 좋으련만. 좋아요. 아주 좋아요. 되게 편해요 이거. 네. 계속 가볼게요. 잘하셨어요. 좀 불안불안하긴 하셔도요. 네. 괜찮아요. 뒤집어져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냥 훈련이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꾸 요즘 만들거든요. 네네네. 편하게 그냥 혀에도 힘 빼시고 다 힘 빼시고 그냥 공기로만 마음을 비우듯 몸 안의 숨을 비워냅니다. 아까보다 소리가 훨씬 편해요. 밝아졌어요 소리가. 네. 왜 누르질 않으니까. 아까는 사실 제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잘한 건 뭐냐면 공기를 되게 통과는 잘 시켰는데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소리가 자꾸 어둡거든요. 아까 그때보다 훨씬 더 밝아졌어요 지금이. 밝고 그러니까 듣기도 이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소리는 일단은 머릿속에서 소리는 이렇게 내는 거야 라는 그 개념부터 지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톤부터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그냥 편안하게 전부 다 가성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혜주 씨. 이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네. 공기가 쭉 뻗어가죠. 네.
절대 안 쓰잖아요, 공기를. 잘하셨어요. 이 스케일이 아직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 거죠?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과감함이 필요해요. 훈련하시면은 네. 성대가 이제 스피치 발성이 아니라 이제 네. 노래하는 발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호흡하고 요 방법이 기본이 되셔야 돼요. 네, 요거를 잘 익히시면은 노래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목 쪽이나 이런 쪽이 되게 편안해요. 네. 네. 그 며칠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봤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때는 그냥 좀 섬세한 부분들만 좀 교정을 해드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좀 이 컨디션들이 예, 성대라든가 이 호흡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편으로 좀 걱정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근데 또 잠깐 이렇게 교정을 해드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잘 받아들이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뭐 교정만 잘 받으시면은 아마 이제 뭐 예전의 목소리 다 찾으실 것 같고 좀 안 나오는 고음도 좀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교수님 말씀 진짜 새겨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연습 열심히 하셔서 네, 네. 훌륭한 가수가 되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진료와 처방에 이렇게 트레이닝 치료까지 받으면 좀 지칠 법도 한데 어땠나요, 혜주 씨? 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발성법을 배운다는 이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큰 가르침이었고요. 부족한 자신과 마주서는 일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가수 닥터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도 똑같으셔요. 네.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 네. 멀리서. 제가 또 좋아하는 부산. 부산 네. 좋아하세요? 네, 종종 갑니다. 저는. 아니, 사실 저는 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 저희 그냥 프로파일을 찍는 형태의 작업을 추구하는 것보다 네. 조금 더 내면적인 작업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제가 혜주 씨가 지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일찍 결혼하셨고 네. 그때 나이가 제가 21살이었거든요. 신이 온 거예요. 신기가 거기서 오게 돼서 결혼하고 나서요. 네. 그래서 하다가 법당을 찾아놓고 손님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제가 그 길은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법당에서 막 엎드려서 울었어요. 전 못하겠어요. 혜주님이 인생 아까 다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채 쏟지 못한 눈물이 있었나요?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외로움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혜주 씨가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휴지를 드려야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살아왔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죽을 죄를 졌길래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래도 작은 빛이 나를 살릴 수 있거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렇게 해서 좀 성공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공해서 엄마 저희 아버지 고생 안 시키고 제가 용돈도 드리면서 우리 애들한테도 진짜 엄마 노릇 하고 싶어요. 가수 닥터의 위로에 혜주 씨는 힘을 냅니다. 이제 카메라 앞에 설 시간. 퉁퉁 부은 눈으로 예쁜 사진 찍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름답고 이쁘게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무대 위에 해수가 아니라 무대에서 내려온 나를 마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감정을 끌어올리면서 나중에는 활짝 만개하는 꽃처럼 네. 네, 가는 거죠. 네. 자, 둘, 자, 시선을 잡아 보실래요? 혜주 씨는 오늘 스튜디오에서 어여쁜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나와 마주하는 혜주, 혜주. 이게 지금의 혜주님. 아, 맞네. 무대 위에 행복하고 그렇지.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자, 그렇죠. 시선도 이렇게 혜주 씨 얼굴에 꽃이 피어납니다. 점점 끌어올리고 계시는데 걔들 이렇게 웃다 보면 눈물 마를 날도 오겠죠. 걔들 아주 반듯한 자랑스러운 딸이자 엄마로 또 성공한 가수로 환하게 웃는 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노라 혜주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이거 되게 다양하게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네. 밝고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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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미지잖아요. 네. 처음에 이 느낌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3개월에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네. 사진을 계속 찍어보는 거를 저는 네, 네, 네. 네, 강추해요. 근데 왜냐하면 계속 활동을 하시는데 네. 내가 어떤 포징에서 어떻게 최적화가 돼 있는지 네. 확인을 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혜주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아, 강인한 여자다. 그리고 에너지가 많다. 근데 오히려 사진 작업에 딱 셔터를 누르기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처럼 또 여릴 수가 있는가. 여린 꽃망울 같은? 근데 이런 꽃망울을 제가 다루려고 하니까 이게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무언가 이 사람 자체를 바라봐 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 네. 부산에서도 뵙겠습니다. 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뭔가를 다 토해내는 그런 느낌.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수 닥터를 만나고 온 다음 날 혜주 씨는 수채화 고무나무를 새 화분에 옮겨 심습니다. 잘 커야지. 네가 잘 커야지. 꼭 눌러줘야 돼. 혜주 씨가 큰 무대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가수로 사랑받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가수 클리닉 무명과의 전쟁도 응원합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라.